어제는 저녁에 이제 예전 전 직장 이제 선배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. 이 나이가 이제 저보다 이제 다들 이제 몇 살씩 많은 이제 50 한두 살 그리고 55세 막 이런 이제 전직 이제 선배들을 만났는데요. 이제 대체로 이제 인생의 이제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. 누군가는 이미 한 십몇 년 전에 회사를 나와서 이제 별도의 사업체를 꾸리고 이래저래 이제 10년 넘게 고생을 해서 이제 지금은 자기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도 있었고 또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한 3년 넘게 다니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퇴사한 지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되시는데 제 취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분도 있고 참 사는 게 참 다들 쉽지 않더라고요. 아 이제 대한민국에 보통 이제 평균 나이가 50에서 한 55세쯤 되면 이제 주된 직장 메인 직장에서 이제 밀려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쩌면 그게 이제 저의 앞으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제 버티고 또 버티면은 뭐 수명이 그래도 이제 정년까지는 가는 뭐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과정을 밟아가더라고요. 씁쓸하기도 했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. 50에서 55세가 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되게 이제 어려운 시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.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아 한때는 그래도 20대 30대 때 전성기도 있고 되게 잘 나갈 때도 있고 뭐 영국으로 중국으로 뭐 터키로 이래저래 이제 해외도 나가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인재들인데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뭐 25년 30년 이렇게 타다 보면 자동차도 아 이제 장고장도 많이 나고 차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. 사람들도 그런가 봅니다. 나이가 이제 50에서 한 55세쯤 이렇게 들어서면 한 직장에서 뭐 이제 근속 연수가 뭐 작게는 뭐 20년 많게는 뭐 한 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퇴직금도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인건비가 이제 무거우니까 좀 더 가벼운 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하나 봅니다. 좀 씁쓸하더라고요. 이제 50대의 팀장을 아웃시키고 밑에 있는 한 30대 중후반의 사람을 팀장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갈이해서 이제 인건비 줄이고 조직 설립화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쳐내기 시작하더라고요.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회사가 네 번째 회사이고 뭐 지금은 그나마 온라인 유통에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벌써 5년째 지내고 있는데요.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아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가려나 어떻게 또 이렇게 모드가 만들어지려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. 고민도 많이 들고요. 좀 더 잘 살아가야 되는데 좀 더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? 과연 그게 가능할까? 뭐 여러가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. 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버텨야죠. 오래오래 버텨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 60이 아니라 만 65세까지도 버텨야 된다 라는 생각을 뭐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실행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오래오래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한 중입니다. 그래야 뭐가 되든 되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.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막막하고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참 마음이 어제는 이제 되게 이제 4, 5년 만에 이제 고참들을 만나서 기분이 되게 좋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제 그들이 이제 세 명을 만났는데
두 명은 이제 퇴직하기 전에 참 회사에서 힘겨운 이제 시기를 겪고,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알아서 나왔고, 그런 거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물론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좀 씁쓸한 느낌들이 좀 들었던 거죠. 회사가 되게 치사하게 이제 사람에게 모멸감을 줘서 일부러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. 회사가 되게 양아치 같은 게 정리해고나 아니면 퇴직을 시키면 공고사직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.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이제 자진 퇴사 형식으로 이제 유도를 계속 하는 거죠. 참 양아치들이죠, 양아치들.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나,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궁리들도 이제 했던 거고요.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. 차분하게 좀 이렇게 움직여야죠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, 삶이 쉽지만은 않고 좀 많이 막막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, 헤쳐나갈 거고, 또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죠.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다듬어 나가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. 고민도 많이 들고요, 답답함도 많고, 좀 앞으로 또더 뭔가를 또 받쳐 나가야 되는 것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. 잘 만들어 가야죠. 잘 다듬어 가야죠.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일어나가야죠. 이제 뭐 일어나간다라는 게 별거 있냐.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, 그겁니다. 유지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더 많이 듭니다. 50세에서 55세에 해당되는 직장인들이 50대 초반이죠. 55세까지도 가지도 않고요. 이제 50 한두 살쯤 되면 벌써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침을 당하더라. 그래서 더욱더 사는 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. 그걸 이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, 아,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. 아무튼 이 땅에 많은 이제 4055 직장인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좀 헤쳐나가고 또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길이 또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차근차근 무던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잘 살아보자고요.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